예. 뉴스타펜이 꼽은 3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 무리해서 사지 말고 청약하라라는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홍 부총리 이 발언도 했습니다. 8.4 공급 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부동산 정책의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집값 상승세 잡혔다라고 홍 부총리가 얘기하면서 핀셋으로 콕 집어서 이현정 의원님. 네. 반포자에도 4억이나 떨어졌고 마포에 있는 레미안 프로죠. 일명 마레프라고 불리는 이것도 3억이 떨어졌다. 아,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잡히고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주장을 했는데 근데 지금 왜 이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홍남기 부총리 말만 들으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니까요. 물론 뭐 떨어져서 안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당국자들 뭐 홍남기 부총리나 김현미 장관이나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사전 청약제 이걸 발표를 하면서 이제 딱 찍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포자회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에 지금 아파트인데 이게 84평방미터짜리 이제 우리가 보통 30평 정도 되는 거죠. 84제곱미터. 네. 이게 이제 28억 5천만 원 했었는데 24억으로 4천만 원 떨어졌어요. 근데 이 매물이 법인이 가지고 있던 매물이에요.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던 매물을 급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4억 원에 싸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 다른 지금 아파트들은 다 똑같은 가격에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 마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다주택자들을 지금 단속하다 보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던 다주택을 지금 빨리 해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급매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네. 감정원 결과나 그다음에 KB 그 저 부동산 그거나 그런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갑자기 급매해서 싸게 판 거 하나 들고서 보십시오 집값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홍남기 부총리의 주장하는 바를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제발 좀 통계도 좋은 통계만 가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접근해야지만이 국민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만한 평균의 수치를 내야지 이렇게 콕 집어는 안 된다. 근데 저 이준석 의원님 만약에 이게 정말 입맛대로 선별해서 한다면 정말로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근데 이게 부총리는 떨어졌다 그러는데 실제로 떨어진 게 아니면 그럼 청약까지 기다리면 불안한 거 아니야? 이게 오히려 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총리께서 공교롭게도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부람현대아파트 이제 언급하셔가지고 그 단지 사정을 아는 분들이라면은 그 단지 같은 경우 주변에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 일시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화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원구 상계동의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들은 상승한다는 지금 분석이 부동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특정한 단지만 짚어가지고 통계를 언급한 거는 너무 발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예. 저는 지금 또 한 가지가 이제 결국에는 전세 시장이 지금 굉장히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전세 시장에서 그 구매, 그 주거할 환경을 찾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매 시장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화자찬식 또는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택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다가 또다시 이제 침체된다는 것은 결국엔 실질적으로 대출이 막힌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분석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집값 4억이 떨어졌으니까 안정됐다라고 말한 홍남기 부총리 얘기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요. 이제 소통하는 뉴스탑10 시청자의 목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 급등 떠드는 매물도 단 한두 건입니다. 홍 부총리 말한 딱 한 건 급락 매물도 의미는 있습니다. 워낙 지금 거래가 실종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고 확 내려가는 것도 있고 뭐 각 의미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알겠습니다. 예. 김호수 변호사님 전관 이후 챙기진 않겠죠. 강골 최재형 감사원장님 화이팅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당대표 자녀 문제는 왜 보좌관이 문의하냐? 보좌관이 무슨 자녀들 도우미인가? 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미필 3배다. 김남국 의원님 덕분에 알게 된 불편한 진실. 마지막 볼까요? 인사 문제는 한국군 통제를 받는다는 것. 카투사 갔다 온 사람이 다 아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만 모르네.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어느 정도 정부 당국도 지금 발표를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중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것. 그래서 엠베레티드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된 정은경 본부장 얘기 때문에 시장 검색 오늘 다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제 코로나 소식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